이봐. 자. 가자. 미쳤어. 걔들 안 돼. 데리고 가야 돼요. 한꺼번에 다 갈 수 없겠어. 따로따로 가야겠는데. 애들끼리요? 니들 갈 수 있지? 아줌마랑 곧이 가는 거 거야? 그래. 우리 같이 배 타고 가는 거야. 개민 갈 수 있으다. 저기 언덕 보이냐? 예. 그 언덕을 내려가서 계속 위쪽으로 가는 거다. 가다 보면 바닷가에 큰 바위가 있을 거야. 성바위 말일 거야? 그래. 그 바위 앞에까지 가면 되는 거야. 길로 가지 말고 밭으로 가라. 돌담 넘을 수 있지? 예. 절대 쉬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뛰는 거다. 할 수 있겠니? 예. 내가 먼저 갈 걸 그랬어요. 애들 먼저 보내지 말고. 사람 아냐, 사람. 뭐해? 아이들 어디 있어요? 아이들이요? 아이들 이리로 간 거 맞아요? 목소리 뭐예요? 아이들 어디 있어요? 10분 있으면 배가 떠나.
어쩔 수 없었어. 놈 데리고 수색 켤 거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? 몰라서 물어. 너 때문에, 너하고 애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? 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. 내가 이 최대치가 처자식을 살리겠다고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뭐? 그런 줄 몰랐어요. 가지. 가서 배를 타고 얘기하자고. 늘 불안했어요. 이렇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거 정말 당신이 기뻐하는지, 정말 당신이 원하는지 점점 더 모르겠어요.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. 그런데 그렇다면 왜 장아리를 따라가지 않았나? 남고 싶다면 그렇게 해. 여보, 두 번 못지않겠어. 따라갈 테야 아님 남겠어. 자, 안 되겠어요. 떠납시다. 먼저 가시겠어요? 서동무. 저 혼자 갈 수는 없게 됐어요. 당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었어요. 최동무를 기다리고 최동무를 보지 않은 거죠. 이거 봐요. 혼자 오셨어요? 수영합니까? 바닷가 태생이죠.